미국 경제까지 움직인다는 이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마저 당했습니다. AI를 이용해 만들어진 합성 음란 사진에 당한 겁니다. 취재진이 AI 판독기로 검사를 해보니 90% 이상 가짜로 나왔는데도 옛 트위터인 X는 17시간 뒤에야 삭제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최근 이틀간 SNS에서 퍼졌던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다소 선정적인 이미지를 AI 판독기에 확인해봤습니다. 결과는 90.1%, AI가 만든 허위 이미지일 가능성이 90%나 된다는 결과입니다. 반대로 콘서트 사진을 검증하자 AI 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소셜미디어 업체 X 측이 논란의 게시물을 삭제하기 전까지 무려 17시간 동안 노출되며 조회수 4,700만 회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X 측은 사진 유포 다음 날 모든 이미지를 적극 삭제했다며 추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들끓고 있습니다. 팬들은 문제의 이미지를 방치했다며 X와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백악관도 X 측을 비판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Sadly, though, too often we know that lax enforcement disproportionately impacts women and they also impact girls.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담은 투표 거부 동료 전화에 이어 스위프트의 가짜 이미지까지 논란이 되면서 AI 가짜 정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